고려 말기 원의 내정간섭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일어설 듯해 보였던 고려는 이어서 일어난 홍건적의 침입과 왜구의 기승으로 또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에 백성들은 숨도 쉬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나라의 온 산천에 울렸다. 설상가상으로 고려를 부흥시키려 애썼던 국민왕까지 부인 노국공주가 죽은 뒤 시리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고려는 그대로 명을 다하는 듯해 보였다. 이런 어지러운 시기 한 젊은 장수가 등장하니 그는 바로 이성계였다. 그는 뛰어난 무용으로 천장을 누비며 난을 평정하고 외적들을 토벌하였고 잇따라 눈부신 전공을 세워 높은 명성을 떨쳤다. 이후 그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뜻을 품고 위화도 회군으로 조정을 장악하여 끝내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 그렇게 세상이 크게 바뀌던 시기 어떤 이는 신리에 따라 이성계의 뜻에 동참하고 어떤 이는 고려에 대한 처리를 지켜 그에 대항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계의 뜻에 반하였던 인물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이가 하나 있었으니 이성계의 친형인 완풍대군 이원계다. 그는 훗날 환조로 추존되는 이자춘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어렸을 적 웬 노승이 어린 이원계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10년 전 복성이 떨어지더니 그 별이 인간 세상에 귀향을 온 것이었구나. 50년 뒤에 나라가 태평함을 얻을 것인데 어찌 공자의 힘이 아니겠는가. 그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형도 만도 아니니 봉백은 어디로 갔는가? 노승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그가 말한 형과 마는 옛 중국 고사에 나오는 지명으로 주나라의 왕자 봉백과 중홍이 부왕이 자신들이 아닌 조카에게 왕을 물려주려는 뜻을 알아채고 스스로 떠나 은둔한 곳을 일컫는다. 노승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노승이 그를 별이라 칭했듯 이원계는 어릴 적부터 비범함을 보였다. 그는 매우 총명하여 10살 무렵 여러 경전들을 통달하였고 무예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또래 중 누구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고 장성할 무렵엔 문물을 두루 갖춘 뛰어난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5살 어린 동생인 이성계를 몹시 아꼈는데 이성계도 그런 형을 잘 따르고 항상 예의를 다해 대했다고 한다. 두 형제는 서로 어머니는 달랐지만 동복 형제처럼 우애가 깊어 항상 같은 곳에 기거하였다고 한다. 훗날 벼슬길에 오른 이원계는 무인으로서 많은 전공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홍건적의 1차 침입 때에는 70여일 만에 적을 격퇴하였고 2차 침공 때에는 함락된 개경을 수복하여 군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왜구가 침입했을 때에도 여러 번 싸워 승리하였으며 그 유명한 황산대첩 때에도 동생을 도와 크게 승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두 형제는 함께 기거하던 것처럼 함께 전장을 누비며 고려를 지켜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중원에는 원나라가 몰락하고 있었는데 끝내 원을 몰아내고 대륙의 패권을 가져간 명나라는 주변 나라에 손을 뻗쳐 고려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과거 고려가 원에게서 수복한 땅을 내어주라는 것이었다. 분개한 우왕과 최영은 이에 맞서 요동 땅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생각이 달랐던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성계는 하는 수 없이 요동으로 출진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는 그의 형 이원계 또한 동생의 휘하 장수로 함께 가게 되었다. 얼마 후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는
조정에 상소를 올렸다. 물이 불어나 수백 명이 익사하였고 군량 또한 떨어져 요동까지 가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회군을 허락해 주소서. 하지만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물을 보내 장수들을 독려하고자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물러서지 않고 조정에서 보낸 환관을 억류하고는 또다시 상소를 올려 회군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전과 같았다. 이에 이성계는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치에 따라 회군을 요청하였으나 주상께서는 이를 살피지 않으시고 최영 또한 노세하여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다. 이제 그대들과 함께 돌아가 주상을 뵈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자세히 알아낼 것이다. 또한 측근의 악인들을 제거해 백성들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 말은 곧 고려 왕실에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수들은 동의하여 이는 태세를 이루었고 그렇게 회군은 결정되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그의 형 이원계가 동생을 말렸다. 조정의 명이 부당하더라도 왕명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로 아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형이 설득하였으나 이성계는 이번만큼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성계가 이미 굳게 결심을 한 데다 대세 또한 이루어졌기에 이원계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회군은 결정되었고 이원계도 하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왕명을 거역한 회군으로 반란을 일으킨 이성계는 걸림돌이었던 최영을 죽이고 조정을 장악하였다. 그렇게 동생이 왕위를 찬탈할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자 이원계는 고민에 빠졌다. 이미 일어난 파도는 커질 대로 커져 막을 방도가 없었고 고려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고려의 신하로 생각했기에 동생을 쫓아 고려를 배반할 수도 동생과의 연을 끊고 싸울 수도 없었다.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는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생각하였다. 그는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나는 고려의 신하로 내게 남은 방법은 이것뿐이나 너희는 나와 다르니 숙부를 도와 충효를 다하라. 그러고는 독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4년 뒤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이원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지대로 숙부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공을 세웠고 이성계도 그런 조카들을 매우 신뢰하고 아꼈다고 한다. 그렇게 이원계의 아들들은 조선 건국 후 주요 관직에 올랐지만 이원계는 고려를 옹호해서인지 조선시대 내내 언급이 꺼려지며 군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다 죽은 지 약 500년이 지난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완풍대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되었다. 이원계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는 것이 적고 그마저도 야사로 전하는 것이 많기에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다만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순종 때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절명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 땅 안에 이 몸 둘 곳이 어디에 있고 죽어 지하에서 태백중홍을 만나 놀고 싶어라. 같은 처지에서 마름지람이 다르다 말 마오. 형과 만 땅에는 바다에 때빼 띄울 일 없어라. 이는 어릴 적 그를 찾아온 노승이 한 말과 같은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태백과 중홍이 큰 뜻에 따르기 위해 스스로 형만 땅으로 떠났듯 이원계는 고려를 위해 또 아우를 위해 스스로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